세 가지 줄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밥줄, 여러분들의 성과를 결정해요. 두 번째 탭줄, 보스 입장에서 내 직원을 키워도 되고 안 키워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세상 일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될 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누가 도와줘요? 보스가 도와주는 겁니다. 저 줄들이 굵어질수록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셔야 될 것은요, 바로 여기에, 여기에 수많은 드림 서포터들과 여러분들의 조력자와 조언자와 동료와 여러분들과 같이 동반 성장할 든든한 회사가 있고요, 든든한 동료들이 있고 갖추어진 시스템들이 있어요.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 안에서 자신의 행복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한 소통의 방식들입니다. 꿈은 바로 여기서 보세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시장과 환경화, 소비자의 심리가 변화되고 영업 조직에서 목표가 뚜렷해져야 될 것 같고 성향 관리까지 더해진다면 고객님의 만족도라든지 직원분들의 의미 부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비스가 앞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고객 성향이며 이거야말로 진정한 고객 맞춤형 컨설턴트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면역력을 키운다 라는 뜻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령대가 낮을수록 회복 탄력성은 낮고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점. 기혼, 출산 경험자의 회복 탄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점.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폭식이 분명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똑같은 관리 방향이어도 그 안에 심리적 기저를 얼마나 이해하고 관리하느냐는 다른 방향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직반의 대명사가 백선생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직반의 대명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건강한 식단, 이제 그리고 편리한 식단, 거기서 플러스 기능을 넣어야 먹으면 감량이 되는 식단을 말하겠습니다. 푸드발사가 추구하는 식재료 본연의 그 맛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처리를 하냐, 그리고 어떤 불을 쓰냐, 얘를 붓냐, 얘를 찌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음식에 맛을 딱딱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면에서는 푸드발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가야 될 때는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밥 한 번에 반찬 한 번, 우리가 인바디, 스트레스만 우리의 차별화로 강조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2017년도에 유일한 존재는 난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슬림바이 디자인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환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향과 심리,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고객은 나의 환경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건강한 감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고객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가 차별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고객도 몰랐는데 주비스가 하나하나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그런 요인들을 찾아가 주는 것, 그 다음에 심리까지 만져주는 것, 그 다음에 나에 맞춰서 접근해 주는 것까지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비스는 유일한 존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세계 경제와 한국의 위기, 주비스 그룹의 위기고, 우린 주비스답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인 품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주비스의 퀄리티란 기준 잡아드릴게요. 차트 달성률, 고객 만족도예요. 푸드밸런스의 퀄리티란 맛, 영양, 고객 만족도예요. 아카데미의 퀄리티란 강의 서비스, 고객 만족도, 교육 효과예요. JAS 퀄리티란 매출 대비 성과, 매체 효과, 고객 만족도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배운 그대로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들어낸 거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 가능함을 만들어내는 팀원들의 노력들이 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 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비스 그룹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